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일산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산 지역에 매물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한 4, 5개월 전쯤에 설문동 언덕 위에 있는 집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평지에 있고요. 성석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2세대를 지어놓고 후분양을 하는데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뭐 집안에 파티장도 만들고 골프장, 놀이연습장, 그다음에 찜질방, 월풀 욕조까지 아주 재밌는 집인 것 같은데 긴 말보다는 영상으로 빠르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집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현장들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일산 성석동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의 외관 모습입니다. 모두 12세대를 지어놓고 분양을 하는데요. 대지 면적도 다르고 집 구조가 보통 뭐 A타입, B타입 이렇게 있을 텐데 12가지 실내 구조가 모두 다 달라요. 대지 면적은 65평에서 105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실사용 면적 64평에서 84평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집은 도로 지분 7평을 포함해서 대지 면적은 75평이고 건물 면적은 지하에 27평, 1층에 26평, 2층에 21평, 실사용 면적 74평 타입입니다. 모두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고요. 외장 마감은 스타코와 파벽돌, 그리고 지붕은 스페니쉬 기와를 얹었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는 들어오는데요. 아직까지 개별 정화조를 사용합니다. 이 주차장 면적은 제가 지하 면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주차를 두대 하고 오버헤드 도어를 닫고 여기서 이 지하 문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에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위로 올라가면 1층에 마당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1층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1층에서 나와서겠죠? 거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하부터 안내를 하겠습니다. 바로 지하실에도 방화문에 번호키 설치되어 있고요. 현관문을 열면 이 전실 사이즈가 상당히 넓습니다. 왼쪽에 띄움 시공되어 있는 신발 수납장도 넉넉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신발 수납장 문처럼 보이는 문짝 4개가 있어요. 여기는 안쪽 깊이가 상당합니다. 여기는 창고로 활용할 수 있게 아주 깊이가 있는 넓은 면적의 지하실 창고가 있고요. 창고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보일러실이 있어요. 거기는 창고로 활용하시고 여기는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식료품 같은 거 저장하는 그런 팬트리는 정도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은 양쪽으로 열수 있는 양개형 도어인데요. 열고 들어오면 앞쪽에 계단도 상당히 이쁘죠. 그리고 조명과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DP는 파티룸으로 DP를 해놨는데요.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온도 조절기도 다 있고요. 안쪽에 바를 연출해 놨어요. 저도 얼마 전부터 와인을 시작했는데, 와인도 이렇게 DP를 해놓고, 여기서 지인들 불러서 파티하면, 너무 자주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프리랜서인 분들 많잖아요. 재택근무하는 분들 많은데, 여기를 사무 공간으로 활용을 해도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 뒤쪽에 주방을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3구짜리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실에 있던 창고는 그냥 팬트리룸 정도로 활용을 하고요. 여기를 창고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공간인데요. 여기에 보일러실을 만들었습니다. 보일러는 위층에도 또 하나 있어요. 민나의 1등급 제품이네요. 샤워부스 문까지 달려있는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네요. 그리고 반대쪽 방은 골프장으로 지금 연출을 해놨는데요. 저는 아직도 골프채를 잡아보지 않았는데 요즘 제 주변 분들 거의 다 골프 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방음 시설해서 꾸며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방음 시설이 돼 있다고 하면 노래방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노래방 기계도 갖다 놓고 지인들과 파티도 즐기면서 혹은 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에어컨 있어야겠죠. 아, 제가 옆 그 파티룸에서 놓친 것 같아요. 전열기 환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옆 파티룸도. 지하는 아무래도 환기가 덜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전열기 환기로 실내 공기, 실외 공기를 바꾸는 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온도 조절기 있고요. 1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0.5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도 이렇게 DP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계단실이 아주 예쁜 지하실의 모습입니다. 그 1층은 주방, 거실, 그리고 안방이 있어요.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있는 방이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1층 현관으로 나가서 계단실까지 한번, 또 앞마당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방화문에 번호표 설치되어 있고요. 마당은 이 앞쪽은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의 마당이고요. 벽은 블럭으로 만들어놨네요. 조경도 곳곳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당이 넓은 편이 아니라서 잔디보다는 이 잔디 블럭을 깔아놨습니다. 여기가 주차장 옆에 있는 그 현관문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계단으로 통해서 실내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밑에 여기도 전기 콘센트 뽑아놨고요. 거실에서도 마당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거실에서 나올 수 있는 쪽에는 합성 데크를 깔아놨어요. 아, 그리고 저기도 전기 콘센트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뒷마당이에요. 가운데 보시면 저기 지금 경계석이 이렇게 있어요. 저 뒤쪽은 원래 국어인데요. 국어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 3만원? 1, 2만원? 아주 적은 금액을 낳고 아마 10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저 국어를 내 마당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층에도 왼쪽에 신발 수납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띄움 수공 다 되어 있고요. 3연동 주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른쪽에 주방과 거실이 있고요. 왼쪽에 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단 위치 때문에, 동선 때문에 왼쪽에 있는 방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이 정도가 되고요. 안방 쪽에는 이렇게 코너 창을 또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어요. 이 방에 딸려있는 드레스룸이고요. 깊이가 그래도 꽤 있죠. 그래서 안방 화장실인데 안쪽에 샤워실이 있어요. 여기도 샤워실 문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도 여기 천장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바닥 타일이 약간 어둡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아주 예쁜 타일이에요. 사용된 샤시는 LG 이중 샤시를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곳곳에 아치 형태의 창과 웨인스코팅, 도장 처리를 해서 프렌치풍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1층 인터폰이고요. 거실이랑 주방은 살짝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었고요. 여기도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비데에 설치되어 있네요. 주방은 D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식탁이에요. 그냥 이거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예쁠 것 같아요. 집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요즘 당근 마켓 같은 데서 중고 거래 많이 하니까 거기서 정리를 하시고 요 식탁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3구짜리 인덕션이고요. 뒤쪽에 이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 그렇지 여기도 채광 환기창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주방에 한 대만 세울 수 있는데요. 옆쪽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이거 면적이 꽤 있어요. 여기에 냉장고, 뭐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모두 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린나이 제품의 보일러입니다. 1층 소개는 끝났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박공 지붕 그대로 실내 인테리어를 했는데요. 저 경사 지붕 쪽에는 나무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2층에 아주 재밌는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 왼쪽으로 들어오시면 찜질방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황토 블록들인데, 우리 요즘에는 찜질방 잘 못 다니지만 예전에 저도 많이 다녔거든요. 여기서 땀을 쫙 빼면 피로도 싹 풀릴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원래 방으로 처음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온도 조절기가 여기 있지만 이게 뭐 40도 이상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에 다시 이 온수로 해서 40도까지 뜨거운 방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찜질 즐기셨으면 온몸이 젖었을 거 아니에요. 아, 또 요거 위에도 나무로 인테리어를 해서 향이 은은하게 지금 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이제 씻어야겠죠. 시간이 별로 없을 때는 여기서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게 여기도 샤워실 문이 있어요. 이제 열려 있어서 좀 덜 보일 텐데, 그리고 시간이 조금 여유 있으시면 여기서 반신욕을 즐길 수 있는데, 여기 2인용 월풀 욕조예요. 자제분들과 이렇게 같이 즐길 수도 있고요. 한번 시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 좀 소음이 조금 있어요. 여기서 반신욕까지 하고 나시면 피로가 싹 다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는 보일러실이고요. 지층, 1층, 2층 모두 보일러실이 각각 있어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세 대 다 가동하면 뭐 추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린나이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첫 번째 방이고요. 여기도 에어컨과 뒤쪽에 온도 조절기 다 있어요. 거실에도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두 개의 베란다가 있어요. 이 거실에서 나오는 베란다가 조금 면적이 더 넓은데, 여기는 수도 시설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위쪽에 전기 콘센트도 있고요. 12세대가 모양은 다르지만 외장 느낌을 비슷하게 해서 작은 유럽 마을에 온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그리고 2층에도 아주 작은 주방이 하나 있는데 1구짜리 전기레인지와 싱크볼이 있고요. 그 옆쪽에 2층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비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샤워 시설은 보이지 않잖아요. 샤워 시설은 찜질방 옆에 있는 그 샤워실을 이용해도 되니까 이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위생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2층에 두 번째 방이고요. 여기는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2층의 베란다고요. 여기는 수도는 없습니다. 전기 콘센트만 있고요.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일산 지역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했는데요. 일산 지역에 주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자주 소개하고 싶지만 오늘 이 단지 12개의 동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공사가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오늘 일산의 전원주택이 보시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현장들까지 모두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